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 대표 조현범은 미국 최대의 트럭 정비 네트워크를 보유한 고속도로 트럭 스탑 트럭 스톱 업체 러브스 트래블 스톱 러브스 트래블 스톱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러브스가 미국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350개 이상의 트럭 정비 센터에서 한국 타이어의 프리미엄 트럭, 버스용 타이어가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러브스는 정비 센터 브랜드 러브스 트럭 서비스 케어 러브즈 트럭 서비스 케어와 스피드코 스피드코를 보유해 미국 최대의 오일 교환, 예방 정비 및 토탈 트럭 케어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러브스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마일리지와 연비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트럭용 타이어 AL21, DL21, TL21 등이다. 한국 타이어의 최첨단 스마트 테크놀로지 기술이 접목되어 안전, 마일리지, 경인력 등 주요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국 타이어는 글로벌 리딩 타이어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반영한 트럭, 버스용 타이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핑크웨어, 아이나비 블랙박스 핀업 디자인,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팅크웨어 대표 이영복은 22일 블랙박스 제품 이종이 2019 핀업 디자인 어워드 핀업 디자인 어워드와 2019 굿 디자인 어워드 GD 굿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받은 제품은 핀업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분 베스트 100으로 아이나비 V샵 파이널리스트와 굿 디자인 어워드 가전 부문으로 싱페어 대시 캠 6000이 각각 선정됐다. 핀업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분 베스트 100으로 선정된 아이나비 V샷은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제품에 대한 파트 구성을 줄이면서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디자인된 제품이다. 전방 카메라 전체 재질은 다이아몬드 형상의 3D 입체 패턴을 적용한 반면 카메라 주변으로는 매끄러운 재질과 헤어라인으로 디자인해 패턴과 재질을 통한 고급스러운 제품 모습을 구현했다. 굿 디자인 어워드, 핀업 디자인 어워드를 동시 수상한 싱퀘어 대시 캠 6000은 해외형 하이엔드 제품이다. 난 LCD 모델로 차량 앞유리와의 밀착성을 최대한 고려해 디자인된 제품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점차 면적을 얇게 구현하여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 구성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보다 넓은 시야각을 통한 안정성을 구현한다. 또 데코과 인디케이터 LED를 적용해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팅크웨어는 매년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품, 패키지 부분을 수상하며 아이나비 브랜드 디자인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도 이프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두 개 제품이 제품 디자인 부분 수상한 바 있다. 팅크웨어 최인호 디자인실 본부장은 아이나비만의 블랙박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디자인실은 올해 출시한 싱퀘어 대시 캠 6000의 새로형 디자인뿐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벤츠 미래 모빌리티 EQ 퓨처 전시관 개관 특징은 데일리카 임상현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는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로수길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는 EQ 퓨처 전시관을 개관했다. EQ 퓨처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및 솔루션을 소개하는 등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선보이고자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시하는 서울의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인 비전 서울 2039도 첫선을 보였다. 비전 서울 2039가 그리는 20년 후 서울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시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다. 전기 자동차와 공기 정화 기술로 인해 서울의 거리는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나고 자동차 및 다양한 모빌리티의 새로운 역할과 서비스가 예측된다. 이큐 퓨처 개관식을 위해 한국을 찾은 다임러 그룹 마티아스 로스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 부문 해외 지역 총괄 사장은 지난 130년간 자동차 기술 발전의 역사를 이끌었던 핵심 동력인 혁신을 미래 모빌리티 전략에도 이어가 미래에도 모빌리티 리더의 포지션을 확고히 하고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미트리스 신라 키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는 한국 사회의 기업 시민으로서 서울의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울이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 2층 규모 총 300평의 이큐 퓨처에는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EQC 차량 및 충전 솔루션을 비롯해 전기차 경주대회 포뮬러 E 포뮬라 E 머신 더뉴 메르세데스 벤츠 EQ 실버 L501, 더뉴 머스트 벤츠 EQ 실버 L501과 조종사 없이 하늘을 나는 새로운 전기 자율주행 항공 모빌리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이날 행사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와 관련 기술 브랜드 EQ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더뉴 메르세데스 벤츠 EQC 더뉴 머스트 벤츠 EQC를 공식 출시했다. 더뉴 EQC는 매끄러우면서도 유려한 디자인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다양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국내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대변하는 연결성 커넥티드, 자율주행 오토너머스, 공유와 서비스 쉐드 서비스즈, 전동화 일렉트릭, 즉 키스의 핵심 요소가 서울 도심 곳곳에 투영됐다. 한편 이큐 퓨처 전시관은 23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며 전시 기간 동안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 커넥티드카 스타트업 해커톤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됩니다.